오늘 보여드릴 방은 힐링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영진전문대학교 쪽 버스 정류장 쪽에 있는 곳입니다. 힐링하우스 3개나 있어서 여기 중고차 상사 있는 쪽에 있는 버스 정류장 쪽 힐링하우스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고 맞은편으로 바로 넉넉한 공간에 욕실이 보입니다. 욕실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대형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깔끔한 싱크대가 있고 이렇게 또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공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세탁기가 보이고 베란다 공간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의 특징은 이렇게 큰 옷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방의 개념이랄까? 이렇게 공간이 있고, 세탁기 빨래 건조대를 보시고, 나가시면, 이렇게 싱크대와 주방 공간, 작업방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캠퍼스 부동산이었습니다. 빈방.co.kr에서 힐링하우스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